당신 혹시라도 마음 약해질까봐 하는 소린데, 현수 그 녀석 이 집에 발 두드리게 할 생각 하지 마라. 이제부터 그 녀석 우리 자식 아닌 걸로 치자고. 여보, 당신까지 감정적으로 나오면 어떡해. 그러다가 현수 정말 엇나가갖고 그 녀석 이미 엇나갔어. 어제도 봤잖아. 그렇게 다들 말리는데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나가는 거. 그렇다고 다 큰애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당신한테 분명히 경고했어. 현수, 우리한테 없는 자식이야.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수인이랑 유감도 제대로 밀어붙이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유감도가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은 유감독 회사에서 내보낼 거야. 딴 데서도 일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여보. 그리고 수인이 뉴질랜드 누님 댁을 보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고. 누구세요? 수인아. 걱정돼서 어떻게 알고 왔어? 지수 씨한테 전화 받았어. 미안해, 미안해 수인아. 이 아저씨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해하지 못하고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아저씨, 내가 욕심내는 걸까? 나 행복하자고 아저씨나 식구들도 모두 힘들게 만들었어. 아니야, 수인아.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네가 내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 우리 이 작은 행복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럴수록 지키려고 애쓰자. 현수가 오피스텔로 나갔어요. 왜? 갑자기 나가서 먹을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불편할 것 같아서.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얘는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가볍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지수가 다녀갔어요. 할아버지 용돈도 챙겼더라고요.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오선영은 자기 딸 지수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한 작가를 뜯어 말렸어야지.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만들어요? 저 가볼게요. 아니에요 언니, 저랑 같이 가요. 나요. 이불도 없어?
형태한테 좀 늦는다고 전화하고 필요한 거 좀 사놓으려고. 괜찮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사온 음식 먹여서 미안해. 아니야, 맛있어. 우유랑 음료수랑 계란이랑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아까워도 그때그때 버려. 음식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다 놓지 말고 전기세 많이 나와. 출근할 때 가스불 잠그고. 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침도 같이 먹고 장도 보러 다니고 네 잔소리 들으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짜증도 내고 네가 해준 밥 먹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같이 빨래도 개고. 그러자. 양쪽 부모님 허락 받은 다음에 꼭 그러자. 난 그전엔 여기 다시 안 올게. 우리 이러는 거 반칙이라고 생각해. 허락받고 정식으로 만날 때까지 자제하자. 참 좋아.